버튼이 있는데 어느 누르면 모든 페이지가 이렇게 움직여줘. 그냥 하나하나 누를 필요가 없이 어만 누르면 하나씩 다른 페이지가 가는 기능이 있고.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오늘은 upper cam과 lower cam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어버스의 E-CAM, Electronic Centralized Aircraft Monitor는 보잉의 ICAS, Engine Indicating and Crew Alerting System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버스는 보잉과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 뭐든지 보잉과 다르게 이름을 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의 CDU를 에어버스는 MCDU로 부르고 보잉의 윙렛을 에어버스는 샬클렛이라고 부르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부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토픽으로 돌아와 upper E-CAM 화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위에는 엔진 컨트롤 계기와 연료 잔량 표시, 플랩 표시로 되어 있으며 밑에 부분은 메모 섹션이며 이곳은 비행 중 임시로 비행 정보 또는 리마인더 용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간혹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황색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피드 브레이크가 사용 중인 상황에서 엔진이 N1이 50% 이상의 출력을 낼 경우 스피드 브레이크 메시지가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warning과 caution 메시지도 밑에 메모 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크오프 메모 또는 이륙 메모는 두 번째 엔진이 켜진 뒤 2분이 지나면 메모 섹션에 나오게 됩니다. 이륙 전에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나오며 이륙 전에 이 체크리스트가 충족되어야 이륙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완료된 아이템을 초록색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아이템은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테이크업 메모의 마지막 아이템은 테이크업 컨피규레이션 테스트입니다. E-CAM 컨트롤 패널에 테이크업 컨픽 버튼을 누르면 비행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륙하는데 모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피치 트림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 경우 테이크업 컨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Config Pitch Trim Not in Takeoff Range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륙 전 비행기의 상태 중 위에 보이시는 빨간색 Warning 또는 주황색 Caution에 나오는 아이템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Takeoff Config 버튼을 누르시는 즉시 메모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 이륙 준비를 마친 뒤 Takeoff Config 버튼을 누르셨는데 마지막 줄을 포함하여 모두 초록색으로 변하였다면 이륙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륙 메모는 이륙 파워 세팅이 가해지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랜딩 메모는 랜딩 기어 또는 바퀴가 내려간 상태에서 비행기가 1500피트 이하에 도달하면 나오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800피트에 도달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들은 레이디오 알티미터 기준이며 제 경험으로는 보통 RA가 2000피트를 지나면 랜딩 메모가 나옵니다. 이륙대와 마찬가지로 액션이 필요한 아이템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며 액션이 완료가 되면 초록색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랜딩 메모는 착륙 후 속도가 80노트 이하로 내려가며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Lower E-CAM은 현재 비행기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시스템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737 교관 기장 형님께 여쭈었더니 보잉 737에서는 밑에 있는 ICAS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에어버스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한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도어 페이지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으며 APU 시동을 걸 때 잠시 APU 페이지가 보이다가 다시 도어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엔진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엔진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두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난 뒤 10초가 지나면 휠 또는 바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이드 스틱이나 러더를 움직일 때 일시적으로 플라이 컨트롤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엔진의 시동을 걸고 나서 플라이 컨트롤 체크를 할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륙 파워를 세팅한 순간부터 엔진 페이지로 바뀌게 되며 이륙 후 1500피트를 지나 1분이 경과하였거나 슬랫과 플랩이 올라가고 클라임 파워를 설정한 뒤로부터는 크루즈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크루즈 페이지에는 엔진, 에어컨디션, 기압 시스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랜딩 기어, 바퀴가 내려가면 휠 페이지가 나오며 착륙 후 엔진이 모두 꺼지면 도어 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아래에 노란색 박스 안에 보이시는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TAT, Total Air Temperature, SAT, Static Air Temperature, 그리고 시간, GW, Gross Weight입니다. 간혹 부기장 중에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Total Air Temperature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제 비행기 표면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SAT는 Static Air Temperature는 Outside Air Temperature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저희 비행기의 밖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Gross Weight은 현재 비행기의 실제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Upper ECAM과 Lower ECAM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전에 대학 후배들을 위해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에어버스 320 비행기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의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로어 이캄을 보며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오래전 만든 영상이라 말을 놓고 설명을 하는데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체크리스트는 칵핏 프리퍼레이션 체크리스트인데요. 그 중에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을 보시면 이 캠에 옥시즌 프레셔, 하이드롤릭 퀀티티, 엔진 오일 퀀티티를 체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칵핏 프리퍼레이션 할 때 여기 이 캠 체크하는 거 처음에 보통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도어 옥시즌 페이지니까 도어 옥시즌 페이지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여기 칵핏 옥시즌. 지금 원래 1500 psi 이상이면은 여기 주황색 라인이 없는데 1500 이하일 경우에 이제 리밋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F컴 리미테이션에 보고 조종사가 2명이냐 3명이냐 4명에 따라서 OBS가 있냐 점시세 따라서 필요한 옥시즌 그 기준치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옥시젠 하고 나서는 이제 하이드롤릭 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린, 블루, 옐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밑에 리서버가 있고 여기서 하이드롤릭 플루이드가 여기 보이는 조그만 초록색 상자 안에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지 세 개 다 확인. 이 플루이드가 리서버 안에 그 기준치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엔진 가가지고는 오일 퀀티티를 체크해야 되는데 미니멈이 CFM 엔진은 9.5고 그 IAE 엔진은 11이야 그래가지고 9.5에서 시간당 0.5 퀄트씩 사용을 하게 되고 11 퀄트에서는 IAE 같은 경우에 시간당 0.3씩 올라가는 근데 보통 디스파치 오일 퀀티티는 13에서 15 이상이 돼야지 보통 디스패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오일 칸티티가 지금 20, 2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보통 한 15 정도 이상은 있어야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요거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옵셔널로 이거 스테이터스 한번 확인해주면 좋아요. 여기 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면 좋고, 여기 밑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All 버튼 있는데 All을 누르면 모든 페이지가 이렇게 움직여줘. 그냥 하나하나 누를 필요가 없이 All만 누르면 하나씩 다른 페이지가 가는 기능이 있고, 아니면은 너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select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은 Clear 누르면 돼. Clear를, 아 Clear이 아니구나.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돼. 그래서 status 하거나 다시 status 누르고 클리어 해도 원래는 되는데 그러면 확인을 다시 눌러야 돼.